오늘 오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며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명 씨 사태와 관련해서 몇 차례 녹취가 공개되긴 했지만요. 이 윤 대통령의 육성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공개된 건 처음이기 때문에 파장이 큽니다. 오전 민주당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을 확보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취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파일을 재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요, 이 통화가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을 한 달여 앞뒀던 5월 9일 취임식 전날이기도 하죠. 이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국민의힘에선 이 명태균 씨가 자신의 공이라며 주장해온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발표가 이뤄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이뤄진 후에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 명 씨가 통화 음성을 지인에게 들려주는 과정에서 녹음이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명 씨가 지인에게 한 발언도 그 녹취로 공개가 됐는데요. 해당 녹취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한참 뭐 한참 아무것도 모르는 이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저거 한치나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해도.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네.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오십시오. 이래서 전화 끊은 거야. 민주당에서는 이 두 번째 녹취에서는 이제 오빠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오빠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봐라 이 오빠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걸 뒷받침하는 일종의 증거라면서 지금 두 번째 녹취는 공개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의 설명대로라면요. 윤 대통령과 명 씨 간의 이 통화 음성을 당사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명 씨, 이 본인들이 아니고 제3자가 녹취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법상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사실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원내일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또 사안이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언론으로서는 보도하지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 씨 본인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이 녹음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 명태균 씨는 이 민주당이 녹취 파일을 공개한 직후에 이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해당 녹취는 자신이 고용한 A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주기는 뭘 줬겠냐. 이 공천 기준은 이 대선 기여도 아니겠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다만 이 민주당에서는 해당 녹취의 진위를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면서 이 제3자 녹취 불법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개된 녹취 내용만 본다면요. 여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윤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또 윤 대통령은 김영선 전 의원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어느 때보다 영향력 그리고 힘이 셌을 그런 때이겠죠. 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 또는 뭐 대통령 당선인 역시 여당의 1호 당원으로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여당이 새 정부의 첫 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당선인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거 이건 정치 현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측면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 결국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쪽으로 사태를 몰아가기 위해서 이 녹취도 공개한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주장이 결국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관건은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이었느냐. 또 혹시 거기에 어떤 대가성은 없었느냐.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네,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제보한 강혜경 씨는요.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 비용 대신 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강 씨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없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이 녹취가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면서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국민이 판단하지 않겠냐라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김 전 의원 공천이 이루어진 2022년 5월 10일이 윤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던 만큼 법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당에서 책임지고 네. 확인했습니다. 네. 진위 검증은 저희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습니다. 제3자의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이거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일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이 5월 10일에 공천 공식 발표이거든요. 취임식 날이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저희는 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민주당 녹취가 사실이라고 하고 또 이걸 전제로 할 경우에도 윤 대통령하고 명 씨의 통화가 이루어진 건 정확히 2022년 5월 9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결국 공식적으로는 민간인이었다는 거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법적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건 또 분명합니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르게 2시간도 안 돼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여당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었다. 또한 이 김영선 전 의원은 당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고 이 결과적으로도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명 씨와 통화 내용 에 대해서는요. 역시 이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이준석 의원이 최근 이 SNS에 당시 전략 공천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글을 참고 자료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과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관련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 당시 이 보궐선거 결정은 윤상현 공관위원장 선에서 끝맺음했다.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취임 하루 전날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를 많이 받았을 거고 그중 어쩌다 이 명 씨와 통화가 돼서 좋게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 역시 명태윤 씨가 하도 요청을 하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의견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야당이 이 법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부분 역시 그러니까 뭐 정치적 중립 그 의무를 뭐 위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통화 자체가 취임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일시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신분에서 뭐 대화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도 않고요. 당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의견을 얘기한 거는 뭐 1호 당원으로서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뭐 자신이 정치적인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선거 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또 오늘 공개된 녹취에서 이름이 오르내린 인물이죠. 이 당시 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 역시 적극적으로 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 관련 자료를 들고 간 적이 없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면서 그리고 또 이 김 여사와 통화한 적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의혹의 신빙성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저희도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 공관위에서 가져왔던데 이런 녹취록 있는데 공관위에서 그걸 가져갈 이유 자체가 없어요. 아 제가 가져가지 않는데 누가 그걸 가져갑니까? 그래서 그 말의 신빙성 이걸 한번 따져봐라. 전화를... 김 여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어요. 김 여사님하고 이런 걸 왜 얘기를 합니까?